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제가 외장 플래시를 처음 사용한 때가 언젠지 기억해 봤거든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인분이 저한테 결혼식 사진 몇 장만 좀 찍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물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그것을 부랴부랴 급하게 구입했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 당연히 형편없죠. 저도 초보 시절인데 뭐 얼마나 잘 찍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좀 사진을 좀 많이 날려 먹었어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이거 사진을 주기도 참 민망한 그런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이건 조금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점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스냅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수입이 괜찮았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외장 플래시를 쓰면은 노출 오버가 되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 스냅 작가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찍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로만 해도 솔직히 감사했어요. 대부분 그냥 불쑥 들어와서 그냥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노출 오버가 간간이 한 장씩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전체적인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말은 지인분들의 뭐 결혼식 가셔가지고 플래시 터트려도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한다는 거. 제가 실제로 현업으로 해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외장 플래시를 써고 나서 이게 상당히 결과물에 실망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들도 섭외를 해서 찍었어요. 근데 또 결과물이 형편없는 겁니다. 자, 이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죠? 빛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연광보다 못한 사진이 나오게 되고, ISO 감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은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한 10%는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장롱으로 들어갔어요. 외장 플래시를 쓰면은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이제 직광으로 치게 되면은 얼굴이 번들거리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그림자 있죠. 얼굴 전면에 그림자가 완전히 날아가면서 얼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턱 밑에는 또 오히려 되게 보기 싫은 그림자 있죠. 자연스러운 그림자로서 턱 윤곽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림자 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자. 그냥 그런 그림자에서 적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사용을 해야지 이제 느는 건데, 저는 그때 장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게 뭐냐면은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플래시가 먼저 이제 오늘은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찍으라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진이. 자, 카메라 보고요. 오케이. 대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진이 되게 번들거리고 이질감이 들고 참 보기 싫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사진이라고 보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빛을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자,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광이 아니라 헤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에서 맞은빛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최첨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카메라의 모드는 그냥 TTL입니다. TTL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디테일로 해서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고요. 오케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많이 사진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이드 패널이라는 것을 한번 꺼내볼게요. 저희 와이드 패널이거든요. 이걸 꺼내가지고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드 패널을 꺼내서 다시 바운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캐치아이 리플렉트라고 있어요. 이 캐치아이 리플렉트를 꺼내게 되면은 여기 말씀 빛이 전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얼굴까지 좀 빛이 도달을 할수 있겠죠. 거리가 가깝다면 말이죠. 자, 카메라 보고. 좋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이 캐치아이 리플렉트를 꺼내서 쓰면 돼. 얼굴에 빛이 좀 보강이 되는 효과. 문제는 여기 맞은 빛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시 얼굴이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헤드를, 플래시 헤드를 이 뒤쪽으로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래시 헤드를 뒤쪽으로 해서 카메라 보고요. 오케이. 자, 촬영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에 옆쪽에서 이렇게 맞고 이 옆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헤드를 돌려가지고 벽을 보고 방향을 보고 그리고 촬영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90도로만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촬영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플래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재미도 있고 빛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직광으로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실내처럼 이렇게 뭐 완전히 바운스 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야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바운스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A4용지 하나가 필요한데요. 자, A4용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래시 헤드가 뒤로 돌아가게 돼 있죠. 이렇게 플래시 헤드를 이렇게 뒤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사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맞은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A4용지 들고 다니기도 쉽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뭐 이상하나 이것도? 자, 카메라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찍으니까 바운스가 아니라 여기 맞은 빛이 전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방법 말고 또 있죠. 자, 뭐냐면 플래시 헤드를 이렇게 돌려주고 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광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헤드 앞쪽에 이걸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자, 헤드 앞쪽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앞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면 발광부에서 나간 빛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확산이 돼서 인물에게 조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A4용지 하나만 들고 다니면 비드러운 빛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메라 보고 직광으로 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빛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옴니 바운스라는 거예요. 자, 옴니 바운스를 쓰면은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준다. 자, 아직까지 그런 소문이 돌고 있죠. 사실 근데 옴니 바운스를 쓰시게 되면은 부드러운 빛을 절대로 만들지 못해요. 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말이죠. 뭐 말이 길군요. 일단 한번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카메라 보고요. 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옴니바운스로는 빛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다가 의장 플래시를 이렇게 장착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카메라를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